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서블릿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블릿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주시는 작업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서블릿은 여러분들 서버가 적절한 시점에 서버가 객체를 생성하고 추출하고 그다음에 객체를 소멸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버가 관리하는 객체예요. 자, 그러면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서버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한다던가, 버튼을 선택한다던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와스가 요청을 받겠죠? 와스가 요청을 받을 거고, 자, 요청 메시지가 텍스트 형태로 날아갈 거고요. 와스 안에는 여러분들 웹 서버의 기능을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웹 서버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땡겨갖고 와서 분석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하는 일을 담당할 거예요. 와스가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고, 서블릿이 만약에 요청됐다 그러면, 웹 서버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자발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와스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한테 정보를 넘겨요. 와스 내부에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존재합니다. 와스 내부로 서블릿 컨테이너, 와스 내부에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 쪽으로 요청을 처리하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청받은 서블릿 객체가 메모리에 로딩돼 있는지. 자, 메모리에 로딩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메모리에 로딩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서블릿 객체를 생성해요. 로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in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요. 자, 메소드 호출이 끝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A에 대한 스레드를 만들어요. 서비스하기 위한 스레드. 자,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넘겨준 요청 메시지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request,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 메시지를 가지고 만든 요청 객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할 HTTP 서블릿 리스폰스 객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스레드를 생성하고 여기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서비스 메소드는 택이 request랑 response를 매개변수로 갖고 있는 메소드였죠. 자, 서버가 스레드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할,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요청 정보로 만든 request 객체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할 객체, 만들어 놓은 response 객체를 매개변수로 던지면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메소드 내부에서 get 방식으로 요청이 됐는지, post 방식으로 요청이 됐는지 확인을 해요. get 방식으로 요청이 됐으면 내부에서 알아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post 방식으로 요청이 됐으면 doPost라는 메소드를 알아서 호출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DB 연동을 할수 있는 뭐 서비스단을 만들던지 뭘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서비스단으로 넘어오면 서비스단에서 이제 리턴하는 거죠. 작업이 완료되면. 서블리 컨테이너는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와스에 포함되어 있는 웹서버 역할하는 객체 쪽으로 정보를 넘기면 이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간만의 차이로 우리가 뭐 1초 차이라고 해보죠. 1초 차이로 클라이언트 B가 동시에 요청을 했어요. 자, 역시 클라이언트 B에 리퀘스트가 날아가겠죠. 마스는 요청을 받아서 실행할 수 없는 객체니까 서블릿 컨테이너로 넘길 거고, 서블릿 컨테이너는 역시 본인이 인식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서블릿을 찾을 거고, 그다음에 이 객체 요청받은 객체가 메모리에 로딩돼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근데 메모리에 로딩돼 있잖아요. 그러면 객체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메모리에 로딩돼 있는 걸 확인하고 나면 바로 스레드 객체를 만듭니다. 메모리에 로딩돼 있다면 클라이언트 B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 B의 요청 정보를 이용해서 요청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B한테 답할 객체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역시 갭 방식, 포스트 방식 동일하게 동작하고 리스폰스까지 한 거죠. 바로 처리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 B한테 리스폰스를 처리합니다. 리스폰스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서블릿 객체 한 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블릿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지고, 인인 메소드도 역시 우리가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초기화될 때 호출된다고 그랬으니까, 인인 메소드도 하나만,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거죠. 계속 서비스 메소드와 두 포스트가 호출되면서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적절한 시점에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디스트로이라는 건 언제 호출이 되냐면, 이 디스트로이는 와스가 리로딩 됐을 때, 그다음에 서블릿 객체가 컴파일 됐을 때죠.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데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럼 기존에 올라가 있던 서블릿 객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서블릿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서블릿 객체가 메모리에서 이제 해제되면서 새로운 컴파일이 완료된 객체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리로딩 될 때, 이 시점에 이제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이프 사이클이 정말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메소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직에 가셔서 뷰 클래스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 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블릿 작성 규칙 살펴보셨던 것처럼 스탠드 HTTP 서블릿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퍼블릭 클래스로 만들어졌을 거고, 자, 그다음에 웹.xml에 등록을 하실게요. 웹.xml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first.to의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이 한 쌍이에요. 반드시 한 쌍으로 가셔야 됩니다.
얘는 라이프라는 서블릿으로 만들 거고, 베이직에 우리가 만든 서블릿 클래스명을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 서블릿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서버 스타트 되면서 인식을 못 해요.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라이프로 만든 서블릿을 라이프 점 2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HTML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네, 얼마든지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 XML이 바뀌면 서버 무조건 내렸다 올리셔야 돼요. 자, 서버를 내렸다 올리겠습니다. 리스타트. 자, 이제 자바 객체죠. 우리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어서 디스트하우스로 메시지를 이렇게 띄울 거고요. 그럼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포함된 메소드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딩 하시면 되는데, 네, 오버라이딩 하실 때는 API를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되겠죠? 네, 어제 지난 강좌에서 보셨던 서블릿 API 두 번째를 여러분들 띄우셔서 여기서 상속받고 있는 것들, HTTP 패키지 선택하시고 HTTP 서블릿 가시면 서블릿이 갖고 있는 티켓이라든가 주포스트라든가 서비스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HTTP 서블릿의 상위에서 알아보셔야죠. 제네릭 서블릿이 갖고 있는 디스트로이와 이닛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살펴보실 건데, 네, 여기서 직접 이제 보시면서 스펙을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닛 메소드 같은 경우, 자, 이닛 선택하셔서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 카피하셔서 오버라이딩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카피하셔가지고, 자, 이 이닛은요, throws 서블릿 익셉션 하고 있는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디폴트. 이렇게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하셔서 구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 클릭창에서 소스 메뉴에 보시면 제너레이트, 우리 게터 세터 뭐 투스트링 컨스트럭터 썼었던 메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원하는 메소드를 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와 일단은 그 다음에 제네릭 서비스의 닉과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오버라이딩 할 거예요. 그럼 메소드가 쭉 뜨는 거볼수 있고, 자동으로 나타난 네, 코드들은 지워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 이 순서대로니까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시스아웃 가셔서 이시라는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게 찍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저장해 주시고요. 라이프 사이클 서블릿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로드 된거 확인하시고 런 as의 런온 서버를 선택해 주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이세요?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 서블릿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니시 호출되고 서비스가 호출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서 F5번만 눌러주시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 F5번이 넘어갈 때마다 다시 서블리케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니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만 계속 호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려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에 그려드렸던 대로 우리가 두 갯과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딩 할게요. 자, 좀 전에 오버라이딩 하셨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소스에 제너레이트 위에 있는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를 선택하시고 두 갯과 포스트를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역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를 지우시고 메시지만 주실게요. 어떤 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갯과 포스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들 서블릿이 변경됐을 때 콘솔에 보면은 이렇게 리로딩이 뜰 거예요. 컨텍스트 리로딩이 이게 떠야 변경된 서블릿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강좌에서 만들었던 리퀘스트 테스트 HTML을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강의에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적당한 폴더를 만들고 여러분들 작업하시면 돼요. 자, 갭 방식으로 요청하는 요 부분에서 홈 태그에서 얘를 우리가 만든 라이프.2로 라이프. 웹.xml에다가 HTML로 우리 요청을 했죠. 그래서 주소 표시를 라이프.html이 요청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여기가 아니라 라이프.html. 네, 여기도 라이프.html.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림 그려드릴 때, 서비스가 호출이 된 다음에, 갭 방식이면 두 개, 포스트 방식이면 두 포스트가 적절하게 호출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테스트를 진행하고 갭 방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처음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성자와 인이 호출됐고 서비스까지 호출됐는데 두 개는 요청이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포스트도 로그인하면 자 이미 처음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다시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비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다시 객체가 생성되는 되거나 이니시 호출되지 않고 서비스만 호출됐죠.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50분이라서 말이 막 혼나와요. 겁니다. 서비스만 호출됐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두 포스트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라이프 사이클 그림 그려드릴 때 서비스가 호출되고 요청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두 포스트나 두 개씩 호출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 서블릿이 상속하고 있는 HTTP 서블릿이 갖고 있는 서비스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뭐 했어요, 지금 서비스에서? 서비스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면서 달랑 여러분들, sysout으로 서비스 메시지 찍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자바에서는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있으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우선으로 호출되죠.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주석 처리를 합니다. 서비스를 주석 처리할 거예요. 서비스를 주석 처리를 하고, 주석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게요. 저장하고, 리로딩 메시지가 이렇게 떠야 돼요. 저장하고 리로딩이 뜨면서, WC 재컴파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방식의 요청을 하고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두 개씩 호출됐어요. 호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봤더니 두 포스트가 적절하게 호출됩니다. 제가 오버라이딩을 없앴더니 부모가 갖고 있는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서비스 메소드에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두 개과 두 포스트가 호출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호출이 되게 구현을 바꿔줘야 되겠죠. 우선 ARG0, ARG, ARG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메소드의 매개 변수를 request와 바꾸시고요. API 가서, API 문서 가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 이게 요청 객체예요. 요청 방식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직접 서비스 메소드에서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요청한 방식이 뭔지 확인을 하고 요청 방식이 게시면 두 개로 호출하고 포스트면 두 포스트로 호출하도록 직접 코드를 정의하셔야 돼요. 그럼 요청 방식이 뭔지 우리가 추출하셔야 되고 요청 방식은 요청 객체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청 객체에는 게터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get 메소드 메소드가 있네요. HTTP 메소드를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HTTP 메소드의 이름을 리턴합니다. 대문자 게시나 포스트, 풋 이런 것들을 이제 리턴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플러스 하고 아리 게 get 메소드를 출력을 해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WC 켰기 때문에 리로딩 메시지가 떠야 돼요. 네, 이렇게 리로딩이 떠야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get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대문자 게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볼수 있고요. 포스트 방식을 누르면 대문자 포스트가 넘어가는 거볼수 있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겠네요. Request에 get 메소드가 first 메소드 쓰셔서 게시면 get을 호출하면서 request랑 response를 넘기고 있는 거 보시고요. post 호출하면서 request와 response를 넘겨주시게 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 방식이 게시면 두 개로 호출할 거고 포스트면 두 포스트가 호출되겠죠. 자, 리로딩 된거 확인하신 다음에 자, get 방식으로 요청되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라이프 사이클 객체 만들어지고 인 메소드 호출되고 서비스 호출되면서 두 개씩 호출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포스트는 이미 객체 만들었고 인이 호출됐기 때문에 서비스 포스트만 호출됩니다. 계속 서비스 포스트 호출되는 거볼수 있고요. 서비스 get 호출되는 거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최초 요청할 때와 두 번째부터 어떻게 서블릿이 동작하는지 라이프 사이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